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김영규 선수와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의 스파링 영상을 분석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레이라 선수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만한 그런 스파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릴게요. 초반부터 이렇게 앞손으로 턱 돌리는 거 보면서 야 페레이라 선수가 굉장히 열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턱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이라이트로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턱 맞으면 그 어떤 사람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스파링 초반부터 이렇게 턱 노리고 들어오니까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페인트 주고 점프까지 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는 모습이죠. 그런데 이게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아래 페인트 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턱을 돌리려는 모습이죠. 그러니까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이게 실수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페레이라 선수가 여기까지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김영규 선수가 네 번째 자기 턱을 노리는 것을 인지를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기어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페레이라 선수도 앞손 훅으로 상대방 턱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? 야 이거는 김영규 선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김영규 선수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런 표정이죠? 페레이라 선수가 정말 열받았구나 싶은 장면이었는데요. 와 앞손을 풀스윙으로 날리죠. 이거는 진짜 쟤 보내버리겠다 이런 스윙입니다. 김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스파링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턱 돌리겠다라는 것을 페레이라 선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뜻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찌됐든 페레이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스파링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약속했던 영상들 이번 주에는 꼭 올리겠습니다.